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니 대표 정경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의 그랜드 슬램에 대해서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린 내용을 볼 건데요. 이분은 역대 그랜드 슬램 달성자가 남녀 통틀어 6명이고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달성을 했는지 그 달성 연도와 이름과 나라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지 못하셔가지고 여기 지식인의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그랜드 슬램 달성자는 돈 버지 선수고 1938년도에 달성을 했고 국적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그랜드 슬램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요. 우선 이 그랜드 슬램의 의미를 보면은 1년에 4번 열리는 4대 메이저 대회를 1년 동안 4번 모두 우승했을 경우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하고 그랜드 슬래머라고 부릅니다. 역대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서라도 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6명뿐입니다. 선수는 6명인데 달성한 기록은 7번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번 달성한 기록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총 6명의 그랜드 슬램 달성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로드 레이버가 62년도와 69년도에 두 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그랜드 슬램 기록은 슈테피 그래프 선수가 1988년도에 세운 그 이후에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랜드 슬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다음에 다른 질문에서 더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역대 달성한 선수와 횟수, 이런 부분만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도 테니스를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 지식인에서 뵙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